자,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그러면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무슨 죽음은 그만이지 부활이냐?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나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걸 다 무효로 못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도 혼백이 있다고 믿고 뭔가 좀 제사를 지내고 싶고 절도 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면은 암흑의 신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혼백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짐승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만, 이거 좀 울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자녀가 되어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요. 뭐 어떻게 삽니까? 천사와 같은 영의 사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 돼서 그런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부활 말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 가치만 갖고 판단을 해요. 세상에는 없지요. 안된 일이죠.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의 권능,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도 다 주셨어요. 이 우주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고 그분의 속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천국가 살고 어떻게 살아? 천사가 되어 산단 말입니다. 천사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예요. 자, 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부분인데 4장과 5장이 천상 예배, 원형의 예배지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천군 천사가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죠. 뭘 찬양합니까?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희생하신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저 천상의 예배의 모습. 또 하나의 천사의 모습 보실까요? 수천천만만의 천사가 예배합니다. 하늘나라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찬양이 좋고 주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이 있고 낙원이 있고 내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천국은 천사가 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나와 찬양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스러운 모습,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모습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지. 기도드린다, 성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다, 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삶은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천국 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천사가 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연습 훈련하는 것이고 천국 가서 그렇게 살 겁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주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천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왜? 하늘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복을 받았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하늘을 쳐다볼 때 천사의 얼굴이 된 스데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고 경배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동원되고 도와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천사는 뭐가 있느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누가 보면 1장 26절입니다. 거기 그랬죠,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름이 가브리엘이죠. 좋은 소식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큰 자가 될 거다, 주님이 오신 길 예비할 거다 고지했어요.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금 수태 고지하죠.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남자도 없는데 성령으로 낳을 거다, 네가 낳은 아이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질 거다. 아니 이런 일이 어찌 있게, 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천사가 오면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간은 다 사망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도 사망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했죠. 100살 넘은 양반을 가보니까 다 늙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기어다녀. 눈도 침침해, 귀도 침침해. 자식들은 다 가버렸어. 그럼 누구랑 살아? 손자들하고 살아. 그것도 참 안 돼 보이더라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그러지 말고 천국과 살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살고 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천국에 입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속죄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고 부활하고 천국 가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베드로가 핍박받아 감옥에 갇혀요. 천사가 찾아오지요. 손만 대니까 쇠고랑이 벌어집니다. 손을 대니까 감옥문이 열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출되지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얼굴, 천사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귀한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천사가 있어요. 그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군대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죠. 저것은 아까 우리 여기 날개 달고 온 청년들, 예수님 부활을 전한 것도 가브리엘 좋은 소식 천사고요. 저 갇히는데 유명한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인데 미워해요, 모함해요. 잘 때면 세상은 그래요. 기운이 끄집어내리려고 없는 무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고래 넣자고래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요. 그게 고자질해가지고 이제 사자고래 들어가요. 옛날에는 참 잔인했어요. 사람을 죽이되 뭐 이렇게 뭐 교수형이라든지 이렇게 안 죽이고 그냥 사자가. 제가 어디가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를 키운 농장이 있더라고. 진짜 그놈 발이 이렇게 커요. 숫사자. 그 발톱 하나가 뭐 이런 갈고리였고 한 번 긁으면 그냥 가게 생겼더라고. 거기 있다 뭐 입이 얼마나 크고 이빨이 이럽니까? 굶겨놓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뼈까지 다 움키는 겁니다. 저게 들어갔는데 던져졌는데 천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딱 가로막으니까 사자가 얼어붙어 버려요. 마비가 가지고 이놈이 밤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금님은 너무도 지혜롭고 너무도 선량하고 너무도 신임한 다니엘을 그렇겠지만 임금님이 고민이 돼요. 잠을 못 자요. 후회해요. 그 약속이고 규칙이라 그렇겠지만 너무도 아까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가보잖아요. 그리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예, 임금님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천사가 도와서 나는 무사합니다. 그럼 빨리 올라 올렸지요. 모함한 사람들, 너희 좀 일어봐라. 너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넣자 말자 사자가 그냥 뼈까지 으스러뜨려 잡아먹어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들의 입에서도 막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백성을 도와주고 섬기는 영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천사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25 때 한국은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이북은 준비하고 소련제 무기를 다 가지고 물 밀듯 내려오니까 사흘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한 달이 다 돼가니까 낙동강까지 다 밀려가지고 이제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지요. 그 이제 한국이 다 망하게 됐고 없어지게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가지고 그렇죠? 유엔이 참전하면서 유명한 메가더가 인천항륙 성공하고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이제 통일이 다 되는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같은 공산주의 팬을 들잖아요. 100만 명을 보내요. 100만 명의 숫자가 어마 인해전술이죠. 막 사람으로 막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이놈들은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이래가지고 전진해 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립니다. 그 중간중간에 포위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고 재패가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 그때 흥남 철수가 거기서 나오지요. 그때 미 해병의 한 개 중대가 고립돼 버렸어요. 피난 갈 데도 없고 고립돼 갖고 이제 음식도 끊어지고 보급이 끊어지니까 한 5일 동안 그 추운 겨울, 그때가 145세 때예요. 이럴 때 얼마나 춥습니까? 이북에 굶주리고 춥고 절망스럽고 굶다가는 우리가 죽노니 항복해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자. 근데 이 중국 사람들 인권이 없어요. 음식도 제대로 안 주지, 사람 대우 제대로 안 되지, 어디 불 같은 데다 가두지. 차마 항복할 수도 없고 살 길이 안 보이고 너무 막막한데 그때 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 도와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때는 다 이렇게 포켓 성경, 군인들 주머니가 크잖아요. 조그만 성경, 신약경을 담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게 찬양을 합시다. 아, 정신없고 배고프고 힘없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래도 찬양해야 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멧돼지가 말이 나왔어요. 저놈을 어떻게 쏘면은 또 총소리 나가고 걱정한데 이놈이 오더니 지구들 앞에서 그냥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로 포식하고 힘을 얻었어요. 우리 애들이 금식할 때는 비글비글 하더니 한 이틀 먹고 나서 오늘 춤추는 거 보니까 이제 막 생기가 돌아가고 부활해 버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살 겠나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한국 군인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그 영어로 유창하게 여러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 오솔길을 따라가면 저 소나무밭을 건너가서 저 등성이를 넘어가고 의도로 가면은 미군이 기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사실입니까?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냥 지도자도 모르게 조용히 따라간 거예요. 안전한 곳에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니까는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영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가 동원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기 오신 여러분 처음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아무 내 행위가 없어도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됩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천사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걸 주신 선물입니다. 내 몸도 선물입니다. 천지만물이 선물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야곱 있지요. 야곱이 참 고생 많이 한 험한 세월 사는데 천사를 만나요. 천사의 무리를 보고 그가 그 만났던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사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하늘의 군대 천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이제는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재산도 불어나고 자녀들이 복을 받지요. 그게 위대한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리막길을 갔든 실패를 했든 어려움이 있든 내 힘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군사와 같은 천사들의 도우심과 은혜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봅시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천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천사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고 곱게 살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요. 천사처럼 예배를 사랑하시고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심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님을 모신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천사의 몸을 주셔서 영원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신 예수님 축하하며 감사하며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님께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할 때 임재해 주시고 예배할 때 기쁨 주시고 예배할 때 힘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소식 전하며 살게 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정성과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 쓰임 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라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명받아 천국을 향해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저들을 감동 감화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참석한 아들 딸 머리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